F5 쿠션으로 공략했습니다. 네. 돌아 들어간 각 자체는 조금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회전 양의 조절을 잘해서 점점점 짧아지게 잘 만들어냈죠. 자, 빨간 머리 오른쪽 옆 돌리기. 네. 네. 예전에는 이 강동 선수 하면 난구를 풀어치는 그런 그 헐크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시원시원한 스트로크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요즘의 강동 선수는 포지션 플레이예요. 네, 네. 굉장히 부드러워졌죠. 다시 한번 옆돌리기. 모든 공의 어떤 자신만의 힘 조절 이런 것들로 항상 좋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불편하게 맞긴 했습니다만 다음 공 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네. 같아요. 자, 3연속 득점으로 일단 좋은 출발하고 있는 강동국 선수. 자, 자세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뱅크샷을 시도하려고 하죠. 가면 실패입니다. 네. 부드럽게 성공하네.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잘 먹게 하려고 큐가 조금 빠르고 강하게 나가면 쿠션에 부딪히는 그 힘 때문에 공이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. 최대한 부드럽게. 네. 자, 애초에 생각했던 선택지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. 비켜치기 시도하죠. 네, 좋아요. 자, 득점이 되는 순간 이 내공이 굴러와서 이적구를 맞추는 그 모습을 보면 항상 힘 조절이 된 상태로 들어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적구를 맞고 내공이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또 포지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, 옆돌리기 시도하죠. 오픈 그린치로 옆돌리기 시도. 자, 여기서 먼저 네, 키스를 좋아요. 빼는 방법도 정말 네. 공이 어떻게 진행돼서 득점이 되는지 1, 2, 3 쿠션의 위치를 다 보여주는 네. 그런 모습인데 첫 세트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죠. 자, 큐볼과 지금 일목적구의 움직임, 속도까지 다 감안한 그런 그렇죠. 플레이를 했군요. 빨간볼에 왼쪽 옆돌리기. 네. 최근에 강동구 선수 플레이할 때 보면은 거의 모든 배치에서 이제 포지션 플레이를 염두에 둔 플레이를 하더군요. 그렇죠.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 채찍질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선수예요.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어떤 특징이나 좋은 점이 있으면 바로 따라해보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선수입니다. 자, 저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그렇죠. 쿠드롱 선수도 마찬가지고. 네, 앞돌리기 짧게 시도해서 연속 득점 성공했습니다. 9대0으로 앞서가는 강동궁. 자, 노란 공이 쿠션에 가깝게 있긴 합니다만 옆돌리기 큰 무리가 없죠.
선수도 이제 매 대회 초반에 좀 어렵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1세트 출발이 굉장히 좋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강동원 선수가 그동안 뭐 여러 경기를 통해서 강동 선수의 그 경기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꼭 강동 선수가 아플 때 잘 치거든요. 급성 장염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? 네. 참 옛날 얘기인데 그거 기억하고 네. 계시네요. 잘 맞으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. 네. 이번에는 어디가 아픈지. 옆돌리기 시도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빨간 볼이 네, 자 지금 뭐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그렇죠. 있을 거예요. 네. 자 최대한의 회전을 이용해서 네. 지난 시즌에도 이제 이 와일드카드 제도 때문에 와일드카드로 1부 투어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첫 경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긴장되는 상태에서 가장 강한 상대들과 경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. 그 대부분이 또 방송 경기이고 그렇죠. 정말 어찌 보면 그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선수에게는 최악의 조건일 수도 있거든요. 그것을 극복해낸다면 또 반짝 스타가 될 수 있죠. 그럼요. 네. 네. 참 어려운 곳입니다. 자 노란 볼 비껴치기 대회전. 자 노란 공의 움직임 잘 보시고요. 이게 어떻게 맞느냐도 중요하죠. 네. 네. 아 너무 힘 조절이 됐네요. 그래도 이 정도라면 여러 가지 해법들이 또 눈에 띄는데요. 오. 네, 이게 강동원 선수의 멋 아니겠습니까? 네, 네, 정말 강동원 선수가 네, 이건 뭐 팬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뭐 이런 걸 즐겨 치는 선수고 경기의 내용이 여의치 않다면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스코어가 좀 여유가 있고 이걸 끌어서 네, 또 이런 모습이 이제. 뭐 진정한 프로의 모습으로 가까워져 간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. 세트 포인트. 자 이건 또 아주 섬세한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말 오늘 또 무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. 그렇죠. 자 옆돌리기로 첫 득점 성공합니다. 아 일단 1세트 첫 득점에 성공한 윤주광 선수입니다. 사실 완전히 분위기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강동궁 선수를 지금 난구로 좀 묶어놨고 첫 득점에 성공했어요. 좀 덤덤하게 플레이할 필요 있죠. 1세트는 네. 뭐 이미 내줬다. 좀 몸 좀 풀겠다. 이런 각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, 또 윤주광 선수의 능력으로도 15점 정도는 또 칠 수 있는 선수거든요. 네. 자,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. 이 방송 경기 또 PBA 무대이기 때문에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짧은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하이런 점수가 높진 않지만 클럽에서 뭐 언제든지 15점 칠 수 있는 선수들이죠. 그렇습니다. 지난 시즌 뭐 드림2에서도 하이런 11점 기록이 있었고요. 섬세한 두께 조절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네. 실패하고 말았습니다. 윤정광 선수는 이제 왼손을 사용하는데요. 왼손을 사용하는 선수들의 그 감각적인 플레이 그런 게 조금 느껴지죠. 네.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첫 세트에서 강동 선수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돌리기 짧게 네,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강동궁 선수입니다. 15-2로 1세트를 따냈습니다. 출발이 이제 워낙 좋았고 윤주광 선수가 살짝 좀 강동 선수를 괴롭히나 싶었습니다만 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. 자, 15-2로 1세트를 따낸 강동궁 선수입니다. 자 마지막 득점 한번 볼까요? 네.
앞도 이렇게 짧게 참 성공시키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후의 공 모양도 또 완벽하게 포지션이 됐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,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경주 블루리저드 PBA 챔피언십 128강전 강동궁 선수와 윤주광 선수의 1세트는 15-2로 강동궁 선수가 앞선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.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경주입니다.